1972년부터 5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 진해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린다는데요. 주문하신 벚꽃빵입니다. 아, 모양도 예쁘네요. 손님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진해 벚꽃빵입니다. 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안에 보시면 벚꽃 분홍색 앙금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드셔보시면 꽃향도 솔솔 나고 네, 더 맛있을 겁니다. 진해를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만들게 됐다는 벚꽃빵. 2010년 진해 특산물로 지정됐는데요. 오, 또 맛있다. 앙금이 들어있어서 많이 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입안에 벚꽃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네, 빵을 만드는 분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매장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주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빵제과 기술자인 조성일 씨는 큰 인기를 얻은 벚꽃빵에 이어 벚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대를 이어서 처음에는 벚꽃빵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사로잡을 벚꽃 크림치즈 타르트랑 벚꽃 허니 마들렌을 만들고 있습니다. 벚꽃 모양의 타르트 속에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슈크림이 조화를 이룬 벚꽃 크림치즈 타르트는 이곳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이렇게 타르트 위에 노란자를 칠하게 되면 구워 나오면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조성희 씨는 부모님의 대를 이어 제과점을 운영 중인데요. 성희 씨의 형들도 다른 지점에서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선친께서 유명한 제가 제빵업계의 유명한 기술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진해를 대표하는 벚꽃빵을 못 만들어서 그게 평행한이 된다 하셔서 저희 아들 삼형제가 노력 끝에 벚꽃빵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눈부터 즐거워지는 벚꽃 시리즈 빵들인데요. 벚꽃이 피는 4월에 채취한 천연 벚꽃 꿀로 만든 허니 마드레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벚꽃 크림치즈 타르트가 입맛을 자극합니다.